자, 플레이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1분식집에 뭔가 신기해 있다고. 잘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돈다고. 그래도 나는 진작 이상하지 않았다. 잠을 잤는데 가위를 누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집 다락방에서 그거 수출하기 전까지. 어우 씨발 뒤졌다. 난 다락방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던 커튼을 확 꺼졌다. 어? 뭐야? 이 씨발 뭐야? 커튼을 꺼자 그대로 가려져 있던 포탈이 다시 나타났다. 원래 알았구나. 저게 요즘 나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원흉이다. 히오스인가? 한 달 전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달. 분명히 이 포탈이 어디든 이어지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막상 다락방에 마법의 포탈이 생겼는데도 한 대째 가만히 놔두고만 있다. 근데 내가 너무 명작돌돌이만 넣어보면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그거 말을 안 했어. 살짝 넣으면 안 되나? 그 생각 잠시 해봤어. 아주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이러다 괴물이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 놔라 놔라! 어! 목소리가 나오네? 야, 다시 들을 수 없냐? 비공의 주인은 어디 있나? 주인은 딱히 없는데요. 예. 주인 해주시던가요? 예. 채찍. 약간 제가 M쪽이긴 해요. 예, 개인적으로. S하고 M쪽에 따지면 M쪽에 가까워. 이 포탈은 내 침실의 옷장으로 연결되어. 뒤졌다! 아하! 뒤졌다! 뒤졌다! 씨발! 뒤졌다! 여왕님, 일단. 잘하는구나! 이 씨발 새끼! 야, 이 개새끼 그냥! 내 맘에 싹 들어 그냥 개새끼 그냥 안전벨트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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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가요 차가 갑자기 멈추어놨는데 큰일나요 머리 깨집니다 무조건 매줘야 돼요 그대는 여왕을 바보 처치로 하는가 왜 속일 것이 따로 있지 내가 제 손도 이 몸을 결박하는 수치를 그녁에 보일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뭐 기가묶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안전벨트맨이라고요 내 이놈 정말 무례하구나 나는 이까지야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막 터듬고 생각하는데 넌 뭐 돼 좋다 재밌기도 하고 화날 때도 있고 억지로 볼 때는 비참하게 되는데 그냥 적당히 구글에서 서비스실만 찾아보고 막상 오자니까 뭐랄까 알아서 딸 잡으러 가면 안 되냐 아 그렇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메모보다 갑자기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 보냐 기다려봐 니들이 그러니까 못 사귀는 거야 이 순수함을 잃어버렸어 니들이 순수함을 너 얼마나 이게 애절해 이 새끼 봐봐 게임 속에 혁준이 봐봐 얼마나 순수해 이 새끼 빙사공 뒤졌다 내가 벌써 꿈나루 돌입했나? 왜 계속 여왕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나는 이불 진행이 좀 빠르다. 소금왕 17세 사람들은 27이야 나이도 그러면 나랑 한 살 차이. 야라고 불러도 돼. 반말해. 여왕으로 지내신 건 어떤 기분인가요? 아주 넓고 호화로운 감옥에서 지내는 기분. 약간 애인가봐. 아니 표정 봐봐. 감옥 얘기가 나오는데 얼굴이 왜 빨개져? 약간 M 쪽인가봐. 그런 말이 나온 김에 그 왔다. 니가 사람은 너야. 넘어야 된다. 이거 선택 내려야 돼. 믿는다. 혁준아 온라인에 혁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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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호칭부터 킹빠라 좋다 킹빠라 킹빠 왕국에서 여왕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갇히지 그대라는 감옥이요? 네가 보고서 나를 운명하고 왔 왜요? 이곳에 오래 서 있었더니 몸이 너무 뜨겁구나 더우면 좀 벗으시는 게 뭐 이 겉에 거는 겉에 거부터 왕년은 그대는 진정 여왕이 속옷차림으로 거리를 회복하길 바라는 것인가 나쁘시라는 것 같아요 뭐 좋냐 싫다 쪽에서 하면은 좋냐 쪽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 존나 시끄럽다 못 나가는데? 못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 건데? 마법 쓰실 건가? 또 낯선이 또 왔어요 왔어요 두 번째가 왔어요 탈리아상 레알
빙수가 맛있는 집이 있다? 어우, 유튜버인가 봐. 어우. 안녕하세요, 어른이 친구들. 오늘은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뭘 먹어볼까요? 아, 들키겠지. 아, 씨발, 채팅방. 씨발, 새끼들. 벤 존나 되겠네요. 제일 기본적인 걸 시켜보는 게 야, 이거,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브라클이냐, 이거? 야, 이거 브라클이야? 아주 씨발, 날 홀리려고 그냥 아주. 안경이라고 안경은 잘 모르겠다. 안경이라 안경 조경 근데 마음이 안 동해. 진짜로 뭔가 더 재밌는 마음이 안 동해.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안 동해. 매력적이지 않아. 내 마음을 동하지 않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하트가 움직이잖아. 끼질 않아 애를 보고 내가. 정말 특정 없나요? 없다고 가라고 엄마. 부엌에 한번 들어가봐도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대가 난처해진 모양. 신고해 경찰 신고해 신고해. 경찰 불러 이거. 여왕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아이 금방 가 금방이에요 이거 쫓아내고요. 방금 그분 인터뷰해도 될까요? 아 씨발 홈무로 새끼들 묻는다고 새끼야. 아까 살짝 들었는데 여왕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제가 들은 게 맞죠? SN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넘어가 그냥. 저도 그런 역할놀이를 좋아하는데 저도 그 역할놀이를 하면 안 되나요? 야 훅 들어오네. 아 씨발. 그거는 나는 되게 좋지. 나는 뭐 나는 어쩌지 어쩌나. 홍보가 개방이 되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이게 개발자가 똑똑하네. 이 족같아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개방해야 돼. 오빠 또 왔어. 아 맞다, MT에서 봤었지 참. 나 대경대 자퇴했어 샹게나. 그럼 왜 이러는 건데 나한테 진짜로.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서. 순수한 의도로 친해지고 싶을 수도 있지. 아 나는 불순한 의도 아니면 나랑 넌 친해질 이유가 없어. 나 되게 불순한 사람이야.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서 불쌍한 이유 아니면 난 너랑 안 친해져. 아야 이 전단지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이? 전단지. 오지마. 우리 그 빌리아 옷 사줘야지. 그대는 어떤 옷이 마음에 드는가? 벌거숭이 임금님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네요. 아이 뭐야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인데 어? 남녀 차별하지 마. 벌거숭이 임금님은 남자인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남녀 차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을 여왕으로 본 거고 임금님이 굳이 남자여야 돼.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약간 근데 모자도 또 씨발 이런 거 10만원이 가치가 꽤 있었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10만원의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은 내가 한 3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1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았습니다. 아 빨간 보석 같은 민수 아직 준비 안 됐고 뭐 지금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나 없죠. 여기선 하이엔드 로프 액션. 이거 스트리머 전용 게임이죠. 이거 혼자 하면 가게가 모질 것 같은데. 야 돈이 이제 말 벌린다. 10만 원 벌린다 이제. 아 좀 만 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보석 빙수가 얼마죠? 여왕님 vs 소리타. 이거 해도 되네요. 레드 탈리아 씨, 일로 와보세요. 빙수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제 내가 시입하는 세기를 뒤진다. 내 다음 생에도 10덕신. 아, 보석빙수 약간 코아쿠토 같은 거 올렸나봐. 그리고 아까 퀘스트가 또 있었으니까 이거 때문에 퀘스트가 보석방송빙수 샛별이 가게에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 가게가 그러면 또 아무래도 우리 그 탈리아 상 때문에 매번 패만 끼치는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러면 일요일에 제 분식집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여왕에게 맡기거라. 분명 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씨 발 그냥 뭐 자린고비요. 그냥 뭐 한번 보고 먹고 그냥 자린고비로 그냥 아 영화 보러 가자. 손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손 잡는 거 시작합니다. 친구끼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이고 친구마다 다른 거죠. 친구마다 친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분 뒤에 상한 영화 있어서 그 영화의 표를 끊었다. 아 무서운데 싫어 무서워. 여왕의 목숨. 아니 영화표 만 원 줬댔어. 대단자들이 숨어서. 나 일주일에 10만 원 벌어. 영화표 2만 원이야. 5만 원 나갔어 씨발. 야 9만 원. 아 야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어 야. 오늘은 다른 영화관. 야 이 개새끼가. 오늘 중엔 돌아올 수 있는. 미력 줄였네 씨발. 자동차 극장이 또 알지? 혹시 일부러 이 영화를 고른 건가? 주인공이 여왕인데?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이 새끼 봐라 이거! 배드신 있냐? 어 그대가 이 영지의 여러 장소를 나에게 안내해주지 않았는가? 그대가 해준 것처럼 나도 소금 왕국을 그대에게 소개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아 씨발 좋됐다. 야 좋됐다. 좋됐다. 침대 존나 딱딱하다. 야 저 큰일나. 깜짝 놀랐네. 어 필리아상? 지금은 그냥 필리아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에이스 살고 싶다고 말해. 한국어 레벨이 3에서 4로 올라갔거든. 올라간 지는 좀 됐어. 아, 그래서 타이밍을 봐서 말투를 바꿔보고 싶어. 어이 한정이야. 좋다 좋다. 계속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야 하나? 계속 여왕님 말투를 쓰다 보니까 너도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거든. 그런데 왠지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주일 뒤에 다시 오는 거지? 빙수 먹으러 꼭 갈게. 내 알을 낳아도 필리아 짱.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